EBS 자기주도 학습 제출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정사 숙제들 하셨습니까? 네. 예, 그죠. 다음에는 관계사를 할 거예요. 부정사 끝나고 나면 관계사를 하겠죠. 지금부터 누가 뭐 한다를 누가 뭐 하는으로 바꿀 겁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읽기는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검사해야 됩니까? 하고 있죠? 스피드 퀴즈 100점? 실패했습니까? 그 다음에 수업 못 들은 사람들은 이거 하시고요. 자, 그러면 문법 교재 펼치시면 되겠네요. 자, 포커스 파일 페이지 넘버 27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풀이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저 1학기 때 그 시험칠 범위들을 선생님이 미리 쭉 봤거든요. 근데 뭘 배울 1, 2, 3, 4, 5과 이렇게 쭉 해서 1학기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들 미리 봤는데요. 1과에서는 want A to do에 대해서 배운대요. want A to do. want A to do가 뭐였더라? 그래서 I want you to go there 이런 거였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배운대요. 다 배웠죠. 그렇죠. 그럼 I advise you to go there는 뭐죠? 그렇죠. To go there. 나는 충고한다. 누구에게? 너에게 뭐하라는 것을? 거기에 가라는 것을. 그럼 I told you to go there. 나는 너에게 거기 가라고 뭐했다? 말했다. 그렇죠. 이거 일과에서 한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명형부? 명이죠. 거기 가라는 것.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접속사 대시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는 접속사 대시라 그러고 그동안 뭐 하는 대시라 그랬었냐면 겉 만드는 대시에 대해서 일과에서 배우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I know that you are a spy 이런 거 배운단 말이야. 누가 뭐 한대? That you are a spy. 그렇죠. 이거 You are a spy. 너는 뭐다? 스파이다 라는 완벽한 문장이죠. 근데 된 만나서 무엇을 하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만드는, 이걸 보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하는데 그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배운대요? 동명사 배운대요. 그렇죠. 자전거 타다 Ride a bike. 자전거 타는 것 Riding a bike. 됐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배운대요. 됐습니까? 뭐뭐 하다에 뭐 붙여서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배우네요. 그 다음에 2과에서는 뭐 할 거냐면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래요. 그렇죠? to 부정사 to 뒤에 뭐뭐 하다가 왔는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많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2과에서 뭐도 배운대요? 현재 완료도 배운대요. 그렇죠? 시간에 어떤 표현 시간에? 덩어리적 표현. 그 다음 조건절 if래요. 그래서 뭐 if you practice hard you can do it. 이거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if you practice hard가 뭐야? 그렇죠. 만약 네가 열심히 연습한다면 너는 그것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 배운대요. 그게 조건절 if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것이다. 조심해야 될 거, 만약 라면 안에 뭐가 안 들어가죠? 만약 라면엔 뭐가 안 들어갑니까? 만약 라면엔 will이 들어가면 안 된다 했죠. 내일 비가 올 것이다. It will rain tomorrow. 됐습니까? 근데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if it rains tomorrow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 2과에서 배운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3과에서는 비교급에서 대해서 배운대요. 난 너보다 키가 더 커. I am taller than you. 이 than하고 제발 좀 구분하라 그랬죠. 됐습니까? 이거 배운대요. 그 다음에 3과에서 또 뭐 배운대요? 투투용법.
It is too cold. 배웠죠? To go outside. 그래서 to go outside 할수 있다 없다? 할수 없다. 그 다음에 뭐 배운대요? 관계대명사 배운 거. 관계대명사는 이런 거예요. The girl that can swim well is my friend. 이걸 보고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해요. 오케이, 이게 무슨 뜻이야? The girl that can swim well is my friend가 뭔 뜻이에요? 그렇죠. 소녀는 소녀인데 어떤 소녀? 수영을 잘할 수 있는 소녀는 뭐다? 나의 여친이다. 아니, 나의 친구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that, 여기도 that 배웠는데? 뭐 하는 that도 있고, 겁 만드는 that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뭐 하는이라는 무슨 시 만드는? 어떤 시 만드는 뭐도 있다? that도 있더라. 이거 보고 관계대명사라고 그러고 얘는 접속사라고 그러고. 똑같은 대신데.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그 다음 사과에서는 사역동사 배운대요. 사역동사가 뭐였죠? 그렇죠. make have let이었죠. 뭐 하다란 뜻을 가진 애들? 시키다였죠. 그래서,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make A do였죠. to do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 to do,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과에서는 want A to do 배워놓고 비슷한 뜻인데 나는 난 네가 거기 가기를 원해. I want you to go there. 그래서 내가 너한테 시켰다. I made 너한테 you 거기 가라고 go there. 여기는 to를 쓰면 안 되는 거를 그 다음에 배운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럼 간접 의문 배운대요. 간접 의문. 그렇죠? 그 다음에 동명사. 동명사 여기도 했네요. 벌써.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지금 하고 있네요. 과거 진행이요. 나는 지금 달리는 중이다. I am running. 그럼 나는 과거에 달리고 있는 중이었으면 뭐라고 그러면 돼? 그렇지. I was running. 오, 과거 진행이요. 안 배우고 있습니까? 요거 안 배웠죠. 그렇죠? 관계대명사. 됐습니까? 관계대명사 별거 아니에요. 봤잖아. The girl that can swim is my brother. 됐습니까? 우리 또 재영이가 관계대명사 전문가잖아. 오케이. 그래서 문제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orea has many places to visit죠. Korea has many places to visit. 오케이. 여기 좀 이따가 여기에 왜 살아있네가 필요 없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Korea has many places to visit in. 뭐, Korea has many places to visit to.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도 얘기 좀 해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Mr. Kang had no chance to talk to her. 하면 되겠죠. Mr. Kang had no chance to talk to her. 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뜻인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I have something interesting to show you. 무슨 뜻인지 얘기해 주세요. I have something interesting to show you. 그 다음에 여기에 interesting something이 아니고 something interesting인 이유도 얘기해 주세요. 맞습니다. 왜 interesting something 하면 안 되는지, 왜 something interesting이라고 해야 되는지, interesting something이 아니고 interesting something이 아니고 something interesting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도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they are looking for a to they are looking for a chair to sit 그 이거 to sit on 해야 됩니까? 왜 sit on을 해야 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They are looking for a chair to sit on. 그 다음에 Mary wanted a fork to 이게 뭣입니까? 오케이. 자, 4번하고 5번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을 선생님이 라고 얘기했죠. 맞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했는지 얘기해주세요.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장. 코리아가 뭐 한대요? 해즈 안 되죠. 무엇을 해즈 한답니까? 오케이.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그렇죠. 방문할 많은 장소들이 있다. 한국에는 어떤 장소들이 많다? 방문할 장소들이 많다. 그래서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 to visit 할 장소. 그래서 to visit 하는 일이 place라는 녀석을 꾸며주죠.
그렇죠. place의 뜻은 뭐고, 장소, 무슨 시, 이름 시, 이름 시를 꾸며주니까 이 녀석을 보고 무슨 정형법이라고 부른다? 형용사 정형법이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왜, 또 살아있네가 왜 없나요? 그렇죠. 뭐니까? visit place 있으니까. 됐습니까? visit place, 장소를 방문하다. visit places, visit in places 아니죠? visit to places 아니죠? 뭐니까? visit places, visit Korea 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무것도 써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제 여기다 in이나 to 이런 거 써놓고 만약 틀렸냐 물어보면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visit places니까 visit Korea 하듯이. 그렇죠. 그걸 문법적으로 설명한 게 visit이 뭐이기 때문이다. 바로 타동사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까? 무슨 어를 바로 가질 수 있다? 목적어를 바로 가질 수 있고, 여기에는 꾸밈을 받는 place는 visit에 무슨 어가 될수 있다? 목적어. 그렇죠. 바로 그거죠. 목적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1번하고 그러면 몇 번하고 비교하는 거야? 1번하고 4, 5번을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4번으로 가고 있습니다. They are looking for a chair to sit on입니다. 그들이 뭐 하고 있대요? 찾고 있는 중이다. Look for. 무슨 뜻이라 했어요? Look for. 찾다라 했죠. 그들은 찾고 있는 중이다. 뭘 찾고 있는 중이래요? 의자는 의자인데, 어떤 의자? 여기서 앉을 의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chair. 똑같죠. place하고 chair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place도 그렇고, chair도 그렇고, 다음 뭐예요? 그렇죠. 명사죠. 명사. 됐습니까? 명사고요. to sit on이 chair를 꾸며주고 있죠. 의자는 의자인데 어떤 의자? 앉을 의자, to sit on 할 의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고 명형부 중에 뭐라 그런다?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부른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on을 보고 뭐라고 선생님이 맨날 얘기했죠? 요즘 살아있네죠. 그럼 왜 살아있어야 됩니까? 얘랑 얘랑 또, 그렇죠. 바로 뭐기 때문에 sit on a chair. 그렇죠. 의자에 앉다가 sit a chair가 아니고 뭐예요? sit on a chair. 이걸 꼭 해봐야 된다 그랬어요. 형용사적용법에서. 됐습니까? sit a chair가 아니잖아. sit on a chair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on은 뭐해 있네? 살아있네를 적용시켜 주세요. 됐습니까? 그들은 앉을 의자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죠. 그다음에 Mary wanted a fork to eat with입니다. Mary가 뭐 한대요? 원했대죠. 뭐를 원했대요? 포크는 포크인데 어떤 포크를 원했대요? 그렇죠. 먹을 때 사용할 포크를 원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윗을 보고 뭐라 그런다? 살아있네. 왜 그렇다? 그렇죠. 포크를 사용해서 먹다가 뭐예요? Eat with a fork이기 때문이죠. 얘 절대로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해봐야 될게 얘랑 얘의 관계를 통해서 eat a fork 하면 뭔 뜻이야? Eat a fork. 그렇죠. 포크를 먹는 거죠. 맞습니까? 만약에 메리가 먹을 음식을 원했다였으면 메리 wanted food to eat 이렇게만 하면 되죠. 그래서 왜 뭐를 만들 수 있으니까 eat food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때는 뭐가 살아 있으면 안 되죠. 알겠습니까? 이걸 꼭 따져보세요. 그러니까 it은 타동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visit이 타동사니까 아무것도 안 와야 된다는 설명보다는 여기에 있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만들 때쓴 동사와 앞에 꾸밈을 받는 명사의 관계를 통해서 eat a fork, eat a fork, 하하하하 미친놈 이러면 되겠죠. eat a fork 뭘 먹다야? 포크를 먹다죠. 됐습니까? 그래서 포크를 사용해서 먹다가 먹이기 때문에 eat with a fork. 됐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네. 이게 중요합니다. 1번과 4, 5번 잘 비교해 주세요. 형용사적 용법에서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Mr. Kang had no chance. Mr. Kang에게는 뭐가 없었대요? 기회가 없었대죠.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 To talk to her. 그녀와 대화를 나눌 기회. 어떤 기회? 대화 나눌 기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로 바꿔볼게요. Mr. Kang은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었다로 바꿔볼게요. 됐습니까? Mr. Kang은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었다. Mr. Kang had no one to talk to. 그렇죠? 맞습니까? 이 to를 보고 뭐라 그런다? 살아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something interesting to show you네요. I have something interesting to show you. 나는 뭘 갖고 있대요?
흥미로운 뭔가를 갖고 있다. 난 뭔가 재밌는 거 갖고 있다. 근데 흥미로운 뭔가는 뭔가인데 어떤 뭔가 그렇죠. 너에게 보여줄 흥미로운 게 있다. To show you가 꾸며주는 건 interesting이에요, something이에요. 그렇죠.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어떤 것은 어떤 것인데 어떤 것 너에게 보여줄 어떤 것. 또 어떤 것 흥미로운 어떤 것. 그래서 왜 interesting something 하면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something이란 단어 자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면 something은 뭐하고 뭐하고 합치는 말이야? 그렇죠. some 더하기 thing이죠. 그렇죠? some은 여러분들 뭐 배울 때 배웠냐면은 뭐 배울 때 배웠더라? 수량이 형용사 배울 때 배웠죠. some 뒤에는 셀수 있는 것의 복수형, 셀수 없는 것. 둘다올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셀수 있으면 반드시 무슨 형? 복수형. 근데 그 복수형, 단수형 따지는 애들이 전부 다 뭐야? 명사죠. 그렇죠. 썸이 그 명사를 꾸며주니까 썸을 보고 뭐라 그런다? 수양 형용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썸띵이란 단어는 이미 형용사가 앞에 있는 명사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형용사를 또 붙이려니까 여기다가 쓰는 게 아니고 interesting something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런다? something interesting. 됐습니까? 이것은 something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anything한테도 적용되죠. 또 뭐한테도 적용되겠어? nothing한테도 적용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외에도 someone. 그렇죠? 맞습니까? some people. 이런 것들한테도 적용되겠죠. someone, anyone, not, 뭐, no one. 이런 것은 똑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야 되는데 왜안 지워지냐? 다음 관로 안에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I bought 어쩌고저쩌고. 자, 이 문장을 푸는 프로토콜은 뭐예요? 여기 늘어서 있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죠. 무슨 문장을 만들고 싶었는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죠. 여기 보니까 give도 보이고 너도 보이고 to you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 가지고 누가 뭐 했단 말이야? 내가 뭐 했다? 샀다. 뭘 샀어요? 인형을 샀죠. 인형은 인형인데 어떤 인형을 샀단 말이야? 그렇죠. 너에게 줄 인형을 샀다. 그러면 I bought a doll. 너는 너인데 어떤? To give you. Give you. 됐습니까? 그래서 I bought a doll to give you. 여기에다가 to 쓸수 있죠. 됐습니까? 몇 형식은 몇 형식 전환해도 돼? 4형식은 3형식으로 전환해도 되죠. 맞습니까? 그때는 저 give는 뭘 씁니까? 포스입니까? 투스입니까? 투스죠. 여기 투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되고요. 안 썼단 얘기는 얘를 마치 몇 형식인 것처럼 했단 말이야. 얘가 없단 얘기는 마치 4형식인 것처럼 했단 말이고. 여기에다가 to give to you 하면 얘를 마치 그래서 3형식은 아니지만 이 문장의 형식이 I bought a doll to give you는 몇 형식일까? Okay. A doll to give you는 안만 길어봤자 그럼 몇 형식이에요? 3형식이죠. 됐습니까? 난 그걸 샀다. 주어, 동사, 목적어죠. 목적어 하나 있는 거 보고 3형식이라 그랬죠? 그쵸? 또 기억이 안 나죠. 형식 뭐 준비한 건 아닙니다. 맨날 물어보죠, 선생님이. I bought a doll to give you. 다음, I need가 보이고요. love가 있고 to someone이 보이는데 이거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은 나는 필요로 한답니다. 뭐가 필요한 거야?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뭐할 어떤 사람? 사랑할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죠. 나에게는 사랑할 사람이 필요해. 그러면 I need someone. Someone은 someone인데 뭐 할? To love. 오케이. 그래서 맞겠는지 확인 한번. 누군가를 사랑하다. Love someone. 맞습니까? Love me, love him, love someone.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살아있지 않네. 그러니까 없죠. 됐습니까? I need someone to love. 됐습니까? 그 다음 I have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friends가 보이고 to, talk, to, know 이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는 갖고 있다 그랬어요. 뭘 갖고 있는 거야? 그렇죠. 없는 친구를 갖고 있죠. 없는 친구는 없는 친구인데 뭐 하기 위한? 그렇죠. 대화를 나눌 친구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 나에겐 대화를 나눌 친구가 없어. 그럼 I have 그래서 I have no friends. No friends는 friends인데 뭐 할? To
talk to. 왜 살아있네? talk to friends니까.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 talk to friends.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살아있네. 그러니까 주의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give me가 보이고 일단 where, warm, something, to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은 명령문이고요. 그렇죠? 나한테 뭔가 달래요. 뭘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뜻한 뭔가. 그렇죠. 뭐할 따뜻한 거. 그렇죠. 나에게 따뜻한 거 입을 거좀 달라고 그랬죠. 따뜻한 거 입을 거좀 주세요. 추워 죽겠어,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나한테 주세요. Give me what? 그렇죠. Give me warm something이에요. Something warm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된다? Something warm. Something warm은 something warm인데 뭐 하기 위한? To wear. 됐습니까? 자, 그럼 제대로 했는데 봅시다. 뭔가를 입다. Wear something. 됐습니까? 모자를 착용하다. Wear a hat. Wear a jacket. 그러니까 얘와 얘를 전치사의 도움 이씨 이상하다. 얘랑 얘를 전치사의 도움 이씨 붙여야 됩니까? 없이 붙여야 됩니까? 없이 붙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것도 살아있지 않네. 됐습니까? Something warm, where. 그 다음에 something warm의 이 순서 매우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 문장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너한테 줄 인형을 구입했다. I bought a doll to give it to you. 됐습니까? 너한테 줄 인형, a doll to give you. A doll to give you. 됐습니까? 그 다음, 나는 사랑할 사람이 필요해. I need someone to love. 누군가를 사랑하다. Love someon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대화를 나눌 친구 없어. I have no friends to talk to.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Talk to friends. 그러니까 그다음 따뜻한 입을 것좀 주세요. Give me something warm to wear. 뭔가를 입다. Wear something. 그렇습니까? 형용사의 문법은 한번 하고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더뭐 하는 과정?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죠. 뭐랑 뭐?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문법과 그 녀석의 꾸밈을 받는 녀석과의 관계. 전치사가 중간에 끼어들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입니다. 누구는? 사라는 무엇을? 아, 다니엘에게를? 무엇을? 다니엘에게 읽어줄 책한 권을. 책은 책인데 어떤 책? 다니엘에게 읽어줄 책을. 뭐 했다? 주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세라가 주었다 하면 되겠네요. 시제는? 과거죠. 그럼 데니엘은 주었습니다. 아니, 자, 세라는 주었습니다. 세라 gave whom, what, a book. a book은 a book인데 뭐 할? to read. 그렇습니까? 세라 gave a, 세라 gave Dave a book to read. 그렇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이거 잘못 끊었네요. 이렇게 돼요. 그렇습니까? 누구는? 세라는 whom에게 데니엘에게 어떤 책한 권을? 읽을 책한 권을. 그렇습니까? 먹을 책 아니고요. 그렇죠? 요리할 책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깔고 앉을 책이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자, 사라는 데니엘에게 깔고 앉을 책한 권을 주었습니다. Sarah gave Daniel a book to sit on. 잘안 해요. 그렇습니까? 그다음, 예. 오케이. 예, 그 다음, 누구는? 너는 무엇을? 그렇죠. 문을 열기 위한 열쇠를, 그것을, 뭐 하니? 갖고 있니?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what? A key. A key는 키인데 어떤? To open the door. Do you have a key to open the door?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나오고 더 나오면 안심해도 됩니다. 그렇죠? 살아있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살았다. 됐습니까? 얘와 얘의 관계를 볼 필요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동사로 그냥 끝나는 경우에 책을 읽다가 뭐야? 책을 읽다. 그렇죠. Read a book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살아있을 필요가 없죠. 됐습니까? Do you have a key to open the door? 자, 계속해서 누구는? 나는 무엇을 안 갖고 있대요? 그렇죠.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그녀와 함께 쇼핑하러 갈 시간이 없다. 안만 길어봤자
난 그게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앞만 길어봤자, 앞만 길어봤자. 자, 형용사정용법의 공통점이죠. 형용사정용법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그 명사가 단수라면 is죠. 그렇죠. 물론 뭐 사람이면 him이나 her가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is로 볼수 있겠죠. 여러 개면 it 말고 뭐 them 이런 걸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거. 형용사정용법에는 뭐가 같이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명사가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방문할 장소들 places to visit.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그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chance to talk to h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한테 보여줄 흥미로운 어떤 건 something interesting to show you. 됐습니까? 앉을 의자, a chair to sit on. 됐습니까? 먹을 포크, a fork to eat with.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는 시간이 없대죠. I don't have. I don't have 뭐? 이게 여러분들 not이 나오는 순간 뭔가 깨달아야 되는데. I don't have time to go shopping with her.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칸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여기에 뭘더 쓰는 게 낫죠? I don't have not 그렇죠. I don't have any time. 난 시간이 전혀 없어. I don't have any time, any time인데 어떤? To go shopping with her. I don't have any time. I have no time to go shopping with her. Not any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No로 바꿔 쓸수 있었죠. I have no time to go shopping with her. I don't have any time to go shopping with her. 그러니까 앞만 길어봤자 I don't have it. 난 그게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나는 무엇을 의지할 친구를 뭐 한다? 필요로 한다. 됐습니까? 나는 그것이 필요로 하다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나는 친구가 필요해. I need a friend. Friend는 friend인데 뭐할 to depend on. 됐습니까? on이 왜 있어야 되는가? 친구에게 의지하다. 그래서 depend on a friend. 친구에게 의지하다. depend on a friend. 이기 때문이죠. 예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살아있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지겨워하시죠? 이제 살아있네. 근데 시험 문제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안녕히 계세요. 죄송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의지할 친구, a friend to depend on.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특별히 얘기할 건 없네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무엇을 그렇죠. 거기에 갈 시간을 뭐 한다? 갖고 있지 않다. 언제 안 갖고 있단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안 갖고 있어. 그렇죠. We don't have what? 그렇죠. Any time. We don't have any time. Any time, any time인데 어떤? To go. 칸이 없어 여기 있습니다. There. 그렇습니까? We don't have any time to go there. 우리는 안 갖고 있다. We don't have. 무엇을? Anytime. Anytime인데 어떤? To go there. 거기 갈 시간이 없어.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마이클은, 미카엘은 무엇을? 앉을 의자를 뭐 했다? 필요로 했었다. 시제는 과거죠. 그러면 마이클은 필요로 했었다. 마이클 needed what? A chair인데 뭐 할? To sit on. 뭐니까? Sit on a chair. 됐습니까? 따져봐야 되겠죠. 동사로 끝난 경우에는 꼭 살아있네. 이처럼 대여각 있죠. 이런 경우에는. 동사로 안 끝났죠.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하지만 이런 경우에 조심해야 되겠다. Michael need a chair to sit 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용법을 지나 부사처럼 쓰이는 녀석 중에 이거 지웠죠? 뭐라고 지웠더라? 의도죠. 뭐라고 해석되는 경우에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 하려고였죠. 맞습니까? 그 다음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은 전부 무슨 시인데?
어떤 신데 나는 행복해. 왜 행복한지 설명해 주죠. 그래서 여기 전부 다이두 녀석 의도를 나타내던 감정의 원인을 얘기하던 공통점은 뭐에 대한 대답이었다? Why. 그래서 when, where, how, why. 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뭐 무슨 시라고 했었다? 어찌 시였죠.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알맞은 형태. I'm sorry to see you this again. I'm sorry to see you this again. 그 다음에 계속해서 and studied hard to get a good score. People sometimes take a taxi to save time. Chris was pleased to get the idol star the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됐습니까? 아닌가요? 아, 그게 또안 되고, to ask네요. 아, 미안합니다. To ask the idol star there.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몇개 틀리게 됐어요? 두개 틀리게 됐죠? To ask you this again to see the idol star there, 저 이놈들아. I'm sorry to ask you this again. Chris was pleased to see the idol star there. 자, 1, 2, 3, 4 했는데요. 1, 2, 3, 4 중에 의도를 나타내는 것은 의,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을 나타내는 것은 감원이라고 쓰세요. 나, I'm sorry to ask you this again은 뭐예요? 그렇죠, 의도죠. 그렇죠? 의도. 의도는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하기 위하여. 왜 나는 어떻다? 나는 미안하다. 뭐하기 위하여? To ask you again. I ask you this again 하기 위하여. 그래서 난 너한테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지금 어떻다? 미안하다. 그렇죠? 난 미리 미안한 거죠. 그렇죠? 난 미리 미안한 거야. 난 벌써 미안해. 왜? 너한테 이걸 다시 물어보기 위해서 난 미안해. 이게 무슨 의도입니까? 뭐예요, 이거? 감정의 원인이죠, 이거. 의도라며. I'm sorry to ask you this again. 그럼 나는 어떻다? 미안하다. 왜 미안하다? To ask you this again 해서 너한테 이것을 다시 또 물어봐서 미안해. 왜 미안해? 또 물어봐서 미안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는지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다음, And I studied hard to get a good score는 뭐예요? 의도죠, 의도. Anna는 뭐 했다? 열심히 공부했다. To get a good score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People sometimes take taxi. 사람들은 때때로 뭐 한대요? 택시 탄다. To save time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의도죠. 뭐 하는 의도? 의도. 택시 타는 의도. 2번, 뭐 하는 의도? 열심히 공부하는 의도. Chris was pleased. Chris가 어땠대요? 기뻤대죠? 그쵸? Pleased도 뭐하고 같아요? Happy하고 같다 했죠? Chris는 기뻤습니다. 왜? To see the idol star there. 거기에서 아이돌 스타를 보게 되어서. 그래서 얘는 뭡니까? 그쵸? 감정의 원인이죠.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뭐 하나 더 물어볼 것 같지 않나요? 뭐 물어볼 것 같아? 어? 다른 거 하나? 잘안 들렸어. 뭐라고? 뭐 물어볼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걸 물어보겠죠. In order to, so as to를 쓸수 있는 거몇번몇 번? 그렇죠. 2번, 3번. And I studied hard in order to get a good score. People sometimes take a taxi so as to save time. 됐습니까? 이 경우에는 여기와 여기에 뭘 넣을 수 있다? In order 또는 so as를 쓸 수가 있다. 왜? 뭐뭐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재영아, to ask you this agai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y? 그렇죠. Why are you sorry라고 묻겠죠. 너왜 미안한데? Why are you sorry? 애가 벌써 막 미안해. 얼굴에 막저 미안한 얼굴 미안하대. I'm sorry, I'm sorry 자꾸 이래. 그럼 내가 묻겠죠. 뭐라고? Why are you sorry? 라고 물었더니 뭐 해서? To ask you this again? 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은 To get a good score.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그렇죠. Why did Anna study hard? 애나는 공부를 왜 열심히 했었니? 그랬더니 왜? To get a good score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재영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Sometimes는 일단 귀찮으니까 잠깐 빼고. 와이? 와이 두 피플 테이크 어 택시죠? 더즈가 왜 나옵니까? 여기에 테이크입니까? 테이크입니까? Sometimes는 귀찮으니까 잠깐 빼라 그랬죠. Why do people take a taxi? 사람들은 택시 왜 타요? Why do people take a taxi? Why do they take a taxi? To save time 하기 위하여. 다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was Chris pleased? 하면 되겠죠. be 동사인데 뭐 do, does, did가 막 튀어나와나요? 크리스는 왜 기뻐했나요? Why was Chris pleased? 하면 되겠죠. 크리스는 왜 기뻐했어요? Why was Chris pleased to see the idol star there? 했기 때문에 뭐뭐해서 봐서 어떤 감정? 기쁜 감정. 뭐해서 너에게 또 이런 걸 묻게 돼서 뭐? 어떤 감정? 미안한 감정. 1번과 4번은 감정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했어. 뭐 하려는 의도로? To get a good score 하려는 의도로. 그럼 사람들은 가끔씩 택시를 타. 뭐 하려는 의도로? To save time 하려는 의도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또 칼질이네. 왜? 누구는? 왜 때문에? 어디로? 뭐 했다? 시제는? 그렇죠. 난 갔다. Where? I went. Where? To the restaurant. Why? To have lunch. To have lunch. 그럼 여기다 괄호하고 뭐라고 쓸지 정해주세요. I went to the restaurant to have lunch.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누구는? 왜? 그 소식을 들어서 어떤 감정이 됐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놀랐어요. We were surprised. Where? To hear the news. We were surprised to hear the news. Okay, 그래서 관로하고 뭐라고 써주시고요.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왜? 뭐 했다? Okay, 그래서 나의 가족은 당황했습니다. Was embarrassed. 왜? To miss the first train. 관로하고 뭐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첫 번째 관료는 뭡니까? 의도죠. 의도. 어디로 간 의도? 식당으로 간 의도죠. 식당으로 갔다가 왜 갔는데? To have lunch 하기 위하여. 그래서 재영아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그렇죠. Why did you go to the restaurant? 너 식당에 왜 갔어? Why did you go to the restaurant? 했더니 in order to have lunch 하기 위하여. 이 경우에 in order 또는 in order 대신에 so, as 등을 쓸 수가 있다 했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we were surprised to hear the news는 당연히 뭐? 감정의 원인. Surprised. 어떤 감정? 놀란 감정.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 그래서 why were you surprised? 너희들은 왜 놀랐니? Why were you surprised to hear the news? 해서 오케이 계속해서 재영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하면 되겠죠. Why was your family embarrassed? 너의 가족은 왜 놀랐었니? Why was your family embarrassed? 뭐 해서? To miss the first train? 해서 감정의 원인이죠. 감정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in order to 같은 것을 in order to 같은 것을 쓸 수가 없죠. 됐습니까? 공통점은 why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정법?
동사 접속법. 그러니까 He's going to Mexico to study Spanish. 오케이. 그래서 그는 뭐 한대요? 그렇죠. To study Spanish. 그러면 he is going to Mexico in order to study Spanish. 다음, I went to a grocery store to buy some fruit. I went to where? Where? To a grocery store. Why? To buy some fruit. I went to a grocery store. 인 오로 너무 많이 했으니까 so as to buy some bread. 그렇죠? 그러니까 오케이 1번 2번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뭐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의도죠. 그가 어디로 간 의도? 멕시코로 간 의도는 to study Spanish 하기 위하여. 내가 뭐 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갔대요? 식료품점으로 간 의도가 뭐예요? To buy some fruit 하기 위하여. Why did you go to the grocery store? Why is he going to Mexico? 됐습니까? 그는 왜 멕시코로 갈 예정이니? Why is he going to Mexico? 너는 왜 갔었니? Why did you go to a grocery store? 됐습니까? 오케이. 누구는? 왜? 어디에? 뭐 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얘는 why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소파에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where하고 why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당연히 where가 이기죠. 그렇죠. 순서. 자, 무슨 씨가 여러 개일 때, 어찌 씨는 여러 개가 올수 있죠. 그렇죠? 물론 뭐 다른 시도 여러 개올수 있지만 어찌 시 여러 개올수 있는데 어찌 시가 여러 개 왔을 때는 어떤 순서라 했어요? 무슨 순서다? 장방시이 장소를 나타낸 장 where에 대한 대답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하고 how에 대한 대답하고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하고 그 다음에 why에 대한 대답하고 그 다음에 장방시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where니까 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여기 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시제는 과거죠. 그럼 그들은 앉았다 하면 되겠죠. 그들은 앉았어요. They 아이고 미안. They sat where? On the sofa. They sat 어디에? On the sofa. 소파 너무 흔하니까 소파 SOFA인데요. 대신에 같은 말 couch가 있죠. They sat on the couch. Where? To rest. 그래서 관로하고 뭐 의도죠 의도 그러면 여기에 in order to rest so as to rest 됐습니까? They sat on the couch in order to rest 이고요 칸이 모자라서 why did they sit on the couch죠 뭐라고요? Why did they sit on the couch 됐습니까? 왜 앉았니? To rest 하기 위해서 다음 누구는 어디서 누구를 포를 아이고 너무 많네 그렇죠 여기 한 덩어리 돼버렸죠 누구는 나는 왜 뭐했다 반가웠다 됐습니까 시제는 그렇죠 그럼 나는 과거에 반가웠습니다 I was glad 왜 to see Paul where At the park. I was glad to see Paul at the park. 아, 폴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소문자 막 썼는데, 사람이 있는데. I was glad to see Paul at the park. 나는 기뻤습니다. I was glad. Where to see Paul at the park?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요, 다음? Why were you glad? 안 되겠죠. 너는 왜 기뻤니? Why were you glad? Why were you pleased? 됐습니까? To see Paul at the park. 오케이. 부사처럼 사용되는 거한번더 나오죠. 결과와 형용사 꾸며주는 거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내 머리야 빨리 돌아가라 아 이건 잠깐 닫아야 되겠다 내가 내 머리를 잡아먹고 있네 English is not easy to learn
자, 얘는 is로 시작하는 같은 말좀 얘기해 주세요. 좀 이따가 English is not easy to learn. 그다음에 왜 여기 아무것도 없는지도 좀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he grew up to be a brave soldier. 얘는 이거 말고 다른 표현 하나 가르쳐 줬죠. 다른 표현 얘기해 주시고. He grew up to be a brave soldier. 그다음에 this box is not heavy to move. 얘는 is로 시작하는 같은 문장 좀 얘기해 주시고요. This box is not heavy to move. 계속해서 they woke up They woke up to find the house on fire. 얘는 같은 문장 뭐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얘는 is로 시작한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그냥 같은 문장 뭔지 얘기했어요. 그렇죠? 얘도 그랬네요. 그렇죠? 근데 얘랑 1번과 3번은 is로 시작하자고 하라 그러죠. 맞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5번 가볼까요? Today's 시작. Today's weather is great to go on a picnic. Today's weather is great to go on a picnic. 됐습니까? 얘는 같은 문장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학습하겠습니다. English is not easy to learn. 뜻은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영어는 쉽지 않다. 뭐 하기에? 배우기에. 그럼 괄호하고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형용사 꾸며주는 거예요? 형용사를 수식해 주고 있죠. 그러면 어느 to learn이 꾸며주는 건 뭐예요? to learn이 꾸며주는 건 English를 꾸며주죠. 저 English 형용사죠, 그쵸? easy를 꾸며주고 있죠. to learn이 꾸며주는 건 뭐? easy. easy to learn 하면 뭐야? easy to learn. 배우기 쉬운. 됐습니까? 어찌 어떤, 그쵸. 어찌 어떤 배우기에 쉬운. 어찌 어떤이죠, 그쵸. 어찌 어떤. 그래서 얘는 뭐다? 형용사 수식이죠. 그럼 is로 시작하는 같은 말? It is not easy to learn English. 됐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It is not easy. 명형부. 그렇죠. 얘는 무슨 적용법이야? 명사 적용법이죠. 이거 뭘 하면서 배웠죠? 얘랑 이 is랑 to learn English 보고 뭘 하면서 배웠죠? 이 is 보고 뭐라 그랬더라? 가주어, 진주어. 됐습니까?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 to 부정사의 명사 적용법으로 바꿔 쓸수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형용사를 수식하는 to 부정사라고 합니다.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당연히 어찌 어떤 배우기 쉬운. 그러니까 얘는 무슨 씨? 어찌 씨? 됐습니까? 오케이. 1번 풀고 났으면 당연히 몇번 풀겠어? 3번 풀겠죠? 됐습니까? 왜? 같으니까. 됐습니까? This box is not heavy. 이 상자는 어떻다? 무겁지 않다. 뭐 하기에? 움직이에, 옮기기에. 그러면 이 같은 문장이 뭐다? It is not heavy to move this box. 어떻지 않다? 무겁지 않다. 뭐 하는 것은? To move this box 하는 것은? 가주어, 진주어. 무슨 제공법 이번엔? 명사 제공법. 됐습니까? 어찌 어떤? 그렇죠. 됐습니까? 어찌 어떤 움직이기에 안 무거운. 어찌 어떤이죠. 어찌 어떤. 그렇기 때문에 뭐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적용법.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 5분 할 차례네요. 선생님 아까 잘못 봤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Today's weather is great. 오늘 날씨가 어떻다? 끝내줘. To go on a picnic. 그렇죠. 소풍 가기에. 그렇죠. 오늘 날씨는 끝내줍니다. 뭐 하기에? 소풍 가기에. 오늘 날씨는 소풍 가기에 끝내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is로 시작하기는 어색합니다만, 어찌 어떤? 소풍 가기에 끝내주는. 맞습니까? 어찌 끝내주는? 소풍 가기에 끝내주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뭐 수시? 형용사? 수식이죠.
Great, heavy, easy. Easy 어떤 쉬운, heavy 어떤 무거운, great 어떤 끝내주는 훌륭한. 됐습니까? 그다음 he grew up. 그가 뭐 했대요? 그렇죠. 어른이 됐죠. To be a brave soldier. 그래서 뭐가 되었다? 용감한 군인이 되었다. 똑같은 문장. He grew up and he became a brave soldier. 맞습니까? 다음, they woke up. 그들은 뭐 했다? 그렇죠. 잠에서 깼대죠. To find the house on fire. 뭐 했다? 집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Find a 어떤이죠? On fire. 어떤 불붙은. Find a 어떤이 뭐겠어요? Find a 어떤. A가 어떤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깨어나서 뭐하게 되었다? 집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 이거 같은 문장. They woke up and they found the fire, the house on fire. 그래서 2번하고 4번은 무슨 적용법? 결과적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른이 되었고, 어른이 된 결과 뭐가 되어 있더라? Brave soldier가 되어 있더라. 그들은 뭐 했고? 섬에서 깨어났고, 섬에서 깨어난 결과 뭐하게 되었다? 집에 불난 사실을 깨닫게 됐다.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결과적용법이라고 합니다. 됐죠? Okay. Mina grew up to be a cook. Mina는 뭐 해서? 어른이 되어서 요리사가 되었다. 됐습니까? 자라서, 뭐, 이 아이는 자라서. 이거 했죠, 지난 시간에. This suitcase is easy to carry. 됐습니다. Okay.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뭔 말할지, 이 문장 This case is easy to carry에 대해서 선생님이 뭔 말할지를 여러분들이 얘기해주세요. Chopsticks are hard to use. 이 문장에 대해서 뭔 말할지. 됐습니다. Okay. 그래서 This case is easy to carry의 뜻은 일단 이 가방은 어떻다? 쉽대요. 뭐 하기에? 운반하기, 갖고 다니기 쉽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에 대해서 내가 무슨 얘기할 것 같아? 이 문장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같은 문장보다 It is easy. 뭐 하는 것은? To carry this suitcase.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바꿔 쓸 수 있는 어찌 어떤 갖고 다니기 쉬운. 그래서 얘는 무슨 시다? 얘는 어찌 시. 됐습니까? 오케이, 젓가락은 어떻다? 어렵다. 뭐 하기에? 사용하기에. 어찌 어려운? 사용하기 어려운. 그래서 얘는 무슨 시다? 어찌 시다. 같은 문장 뭐다? It is hard to use chopsticks. 됐습니까? 어렵습니다. It is hard. 뭐 하는 것은? To use chopsticks 하는 것은 명사적용법으로 바뀌어서 쓸 수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바꿔볼까요? 아, 이건 아직 안 했죠. 의미상의 주어는 안 했죠. 오케이. 의미상의 주어 했죠? 했잖아, 주어. 응? 오케이. 젓가락은 네가 사용하기 어렵다 해보겠습니다. 젓가락은 네가 사용하기 힘들다.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Chopsticks are hard for you to use. 이거 배웠죠. 됐습니까? 사용을 누가 한다는 얘기야? 네가. 됐습니까? 나는 잘 쓰는데 너는 쓰기 어려울 거야. Chopsticks are hard for you to use. 이런 걸 보고 for you를 보고 뭐라 한다? 의미상의 주어. 됐습니까? 이렇게 써먹는 거죠. 그 다음 My grandmother lives to be 80 years old. 나의 할머니께서는 몇 살 때까지 사셨다? 그렇죠. 살아서 몇 살이 되셨다? 80살이 되셨다. 이렇게 하면서 해석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같은 문장 My grandmother lived and she was 80 years old.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용법? 결과적용법이죠. He must be smart to answer the question. 오케이. 뭔 소리예요? 그는?
그렇죠. 그는 분명히 똑똑해. To answer the question. 그렇죠. 그 질문에 대답해서. 그래서 얘는 뭐? 그렇죠. 어찌 똑똑한? 그 질문에 대답할 만큼 똑똑한. 됐습니까? Fred bought. Fred가 뭐 했대요? 뭘 샀대요? 대장군을 only to lose it again. 그렇죠. Fred는 새 자전거를 샀습니다만 결국은 only to lose it again. 또다시 그것을 뭐 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거 같은 문장 뭐라 했죠? Fred bought a new bike, but he, 그렇죠, lost it again.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제어법? 결과적용법이죠. and나 but으로 이어지는 걸 보고 무슨 제어법? 결과적용법이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Fred bought the bike, but he lost it again을 only to lose it again.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누구는? 시인은 살아서 몇살 됐다? 87세가 됐다. 됐습니까? 시제는? 그렇죠. 그러면 the famous poet lived to be. 저 영어로 쓰겠습니다. 한번 87 years old. 빨리 쓰면 정확한 표현이죠. The famous poet lived 해놓고 그다음에 to be 87 years old. 맞습니다. 이건 똑같은 표현이 The famous poet lived and she became 87 years old 하고 똑같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누구는? 오케이, 뭐하기에 어떤 여름에 쓰기에 적절한. 됐습니까? 어찌 어떤이네요. proper 어떤 적절한이죠. 예, 적절하다가 아니죠. 그렇죠. 어찌 어떤 여름에 착용하기 적절한. 시제는 그렇죠. 뭐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fact죠. 그러면 sunglasses are proper 뭐하기에 To wear in summer. 됐습니다. 여름에 in the summer 더 써도 되고요. Sunglasses are proper to wear in summer. 어찌 적절한? 여름에 착용하기 적절한. 그래서 두 번째 예문은 형용사 수식하는 to 부정사의 부사용법이었고 첫 번째 예문 the famous poet lived to be 87 years old는 결과적 용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잘들 이해가 되셨나요? 예? 뭐 그걸로 망치질 합니까? 아니죠. Where 이 쓰다는 착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투투 용법 인업투도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거 문제 풀기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자, 그럼 봅시다. 이게 보면 뭐 tired가 보이고요, 이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충분히 피곤한 겁니까? 아니면 너무 피곤한 겁니까? 오케이, 너무 피곤해서 그러면 뭐 등산을 했단 말이야, 못했단 얘기입니까? 못했단 얘기죠. 그럼 난 너무 피곤하다. I'm too tired. 뭐 하기에는 to climb up the mountain. 요 같은 표현 좀 이따 해주셔야죠, 그쵸? 그쵸? 다 마음속으로 준비해왔죠? 안 해줬습니까? 지금 하시고요. I'm too tired to climb up the mountain. 난 너무 피곤해. To climb up the mountain 하기에는. Julia is okay. To be a fashion model이 뭔 뜻이에요? To be a fashion model. 모델이 되다라는 뜻이로부터 뭐 살짝 그러니까 얘 be to 없이 be a fashion model 하면 패션 모델이 되다죠. 근데 뭐 살짝 바꾸겠죠. 그러면 답은 뭐예요? Julia is tall enough to be a fashion model. 됐습니까? 오케이, 같은 표현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Do you know him well enough to ask for help죠? Do you know him well enough to ask for help? 해석이 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Do you know him well enough to ask for help? 그다음 얘는 또 같은 표현 만들기가 아니라 의문문이라 조금 그래서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the younger is too shy to say anything 이렇게 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같은 표현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첫 번째 문장, 나는 어떻대요? 너무 피곤하죠? 뭐 하기에는? 등산하기에는. 그렇죠? 줄리아는 어떻다? Julia is tall enough. 줄리아는 충분히 키가 크다. To be a fashion model. 그렇죠? 그러면 패션 모델 됐어, 안 됐어? 그렇죠?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등산했어, 못했어? 그렇죠? 투투용법의 투는 한다, 못한다? 못한다. Enough to do의 투는 한다, 못한다? Do you know him well enough? Do you know him well enough to ask for help?는 뭔 뜻일 것 같아요? 충분히 잘 아니 말이죠. 너는 그를 충분히 잘 아니? Do you know him well enough to ask for help? 그렇죠. 도움을 요청할 만큼. 됐습니까? 너는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만큼, to ask for help 할 만큼 충분히 잘 알고 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단 말이야, 못한단 말이야? 한다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걸 할수 있냐고 묻는 거야, 할수 없냐고 물어보는 거야. 할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Enough니까. 됐습니까? 그다음 the girl is too shy. The younger is too shy. 그 어린 소년은 어떻대요? 그렇죠. 너무 수준이 많죠. To say anything. 뭐 하기에? 어떤 말을 하기에? 그럼 to say anything 한단 말이야, 못한단 말이야? 못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채영, 이 같은 문장 뭐였더라? I am so tired까지 무슨 뜻이야? 나는 어떻다? 매우 피곤하다. 이 말이죠. 난 매우 피곤하다. 그 다음에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돼? 그래서 라는 뜻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that I can't climb up the mountain. 됐습니다. 나는 매우 피곤합니다. I'm so tired. 그래서 that. 나는 등산을 못해요. I can't climb up the mountain. 됐습니까? 내가 너무 피곤한 게 뭐가 됐습니까? 원이 됐고. 그 다음에 that I can't climb up the mountain은 결과죠. 그래서 so that 구문은 뭐와 뭐를 연결해준다?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주는데, to 용법이나 enough to do도 뭐와 뭐를 연결한다? 내가 너무 피곤한 게 뭐가 됩니까? 원인이 되는데, 이걸 해요, 못해요? 못하죠. 투투 용법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같은 표현? Julia is so tall. 줄리아는 어떻다? 매우 키가 크다. 그래서, that. 줄리아 또쓸 필요 있을까? 귀찮게? She can be a, 그쵸? Fashion model. 됐습니까? 줄리아는 매우 키가 큽니다. Julia is so tall. 그래서 that 그녀는 패션 모델이 될수 있습니다. She can be a fashion model. 대신 여기서 so that 구문의 대신 무슨 뜻이다? 그래서. 그래서란 말 가, 알, 뜻을 가진 또 다른 말 어디 배웠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걸 so를 쓰면 Julia is very tall. So She can be a fashion model. 뭐라고요? Julia is very tall, so she can be a fashion model. 이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Julia is very, 뭐, really tall, so she can be a fashion model. so 빼고 싶어. 난 so 쓰기 싫어. 딴거 쓸래. 끄뻑끄뻑. Because Julia is very tall, 콤마. She can be a fashion model. 다 똑같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so that 구문은 완전 새로운 게 아니에요. because하고 so하고 똑같은 거였습니다, 사실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재영이가 4번 해주면 되겠네. The younger is too shy to say anything. 그래서 같은 표현. The younger is so shy. 그래서 that
She can't say anything. 됐습니까? 그래서 that. 그녀는 말한다, 못한다. She can't say anything.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해리는 원인이 뭐야? 너무 어려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 됐습니까? 그러면 너무 어린 거죠. 그러면 해리 is too young. 뭐 하기에 to get married. 같은 문장 얘기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다음 누구는 뭐할 만큼 어찌 어떻다 충분히 길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밧줄은 충분히 깁니다. The rope is rich enough. This rope is long enough to reach there. 됐습니까? This, 이 밧줄은 long enough 하대요. To reach there. 같은 표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왜 너무 늙어서 뭐할 수가 없다? 더 빠르게 걸을 수가 없다. 시제는, 그러면 my grandmother is too old. 그래서 한다, 못한다? 뭘 못해요? To walk faster. My grandmother is too old to walk faster. 같은 문장 됐습니까? 1번 다음 같은 문장 Harry is too young to get married는 같은 문장이 뭐야? Harry is so young that he can't get married. Harry is so young that he can't get married. 매우 어립니다. 그래서 that he can't get married. 오케이, 재형 같은 문장. This rope is long enough to reach there는 This rope is so long 그래서 that it can reach there.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밧줄은 매우깁니다. This rope is so long 그래서 that 그것은 거기 닿을 수 있다. It can reach there. 가. 오케이, 다 같이 My grandmother is too old. 뭐 하시기에는 to walk faster. 그래서 My grandmother is so old. 그래서 that 누구는 she는 한다 못한다 can't walk faster. 됐습니까? My grandmother is so old that she can't walk faster. 됐습니까? He's too upset to think clearly. 그가 어떻대요? 화가 났죠. 뭐 하기에는? 그렇죠. 또렷하게 생각하기에는. 됐습니까? 제대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럼 그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He is so upset. 그래서 that. 해 못해. 그래서 he can't think clearly. 그렇죠. I was too sick to get out of bed. 민규 얘기죠. 나는 어땠다? 너무 아팠다. 뭐 하기에는? 침대 밖으로 나오기에는. 당연히 얘기 같은데. 됐습니까? 계속 맨날 침대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럼 나는 매우 아팠습니다. I was so sick. 그렇죠. I was so sick. 그래서, that. 나와, 못 나와? 오케이. I can't get out of bed. 자, that은 뭘 원해? 주어와 동사를 원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주어를 살리는 거 잊지 마세요. Eric is strong enough. Eric은 어떻다? 충분히 힘이 세다. 뭐 하기에? To carry three bags at a time. 몇번 만에? 한번 만에 가방 세 개를 운반할 만큼. 그럼 Eric은 매우 힘이 셉니다. Eric is so young. 그래서, so strong. 그래서 that. 해 못해? 그래서 that he can carry three bags at a ti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왜 너무 어린 게 원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한대요? 그 책을 이해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to를 쓰랍니다. 현 시제는 현재. 그럼 그녀는 너무 어립니다. She is too young. 해 못해? 뭐 하는 걸 못해? To understand what? The book. She is too young to understand the book. 됐습니까? 오케이. 명형부. 왜? 왜? 오케이. 어찌 어린 그 책을 이해하기에 어린. 뭐를 설명해주고 있어? 형용사를 설명해주는 무슨 시? 어찌 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감입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그는 뭐할 만큼 내 가방을 들어줄 어찌 어땠다 충분히 친절했다 시제는 그렇죠 그는 충분히 친절했습니다 he was kind enough he was kind enough 뭐할 만큼 to carry my ba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명형부 구조. 그렇죠? 어찌 친절한? 내 가방을 들어줄 만큼 친절한. 됐습니까? 그래서 부사제곱법이죠. 오케이. 그러면 he was so kind that he can carry my bag. 아니죠. 큰일 나죠. 방금 한 문장이 틀린 점 발견해보세요. He was so kind that He can carry my bag. 어딘가 틀렸습니다. He was so kind that he can carry my bag. 어디가 틀렸을까? 또는 맞습니까? He was so kind. 그는 과거에 매우 친절했습니다. That. 그래서 그는 뭐 했다? He carried my bag. 그래서 내 가방을 운반해줬습니다. 이런 거 보고 뭐라고 하면서 배웠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보고 뭐라면서 배웠더라? 그렇죠. CJ일치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도 안 신기하다는 표현이 미안합니다. 선생님 신기한 동화 이런 거 발견하면 재밌잖아 아닙니까? 재미없습니까? 내가 발견했어 내가 이거 틀린 거 와우 이렇게 틀릴 수 있구나 됐습니까? 이건 누가 해 나 의미상의 조각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다음 It is hard for her to solve the math problem. 하였고요. 재영. It was nice of you to take her to the airport. 다음. It is important for students to do their homework. 예. 여기서. Silly. It was silly of him to believe such a rumor. 오케이. 그래서 다음 채점 다 맞았다. 자, 그러면 1번에 하고 4번은 좀더할 얘기가 있죠. 그쵸? 왜 of you인지, 왜 of him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2번은 왜 it was nice of you to take her to the airport입니까? 이 문장은 똑같은 문장이 하나 더 존재하기 때문이죠. 똑같은 문장이 뭐야? You
were nice to take her to the airport. 너는 어땠다? 착했다. Where to take her to the airport? 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를 꾸며주는 무슨 제용법?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 제용법으로 바꿨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녀를 공항까지 태워다 주는 게 나이스한 거야. 네가 나이스한 거야. 너는 어떻다? 넌 착해. You're nice. 넌 참 착하게 행동했어. You're nice.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문장 같은 경우는 It was nice of you to take her to the airport는 뭐? We're nice가 되기 때문에 뭐다? Of you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4번 같은 문장 It was silly of him to believe such a rumor는 같은 문장 뭐예요? He was silly. 누가 그냥 he was silly 하고 지나갔어. 그럼 내가 뭐라고 묻겠어? why 라고 묻겠죠. 거기에 대한 why에 대한 대답해 줘야 될 거예요. 왜? 그랬더니 뭐? to believe such a rumor. 됐습니까? 그는 멍청했습니다. 왜 멍청했다? to believe such a rumor 해서. 그래서 2번과 4번 문장은 여기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와 앞에 나온 형용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장이 되죠. 똑같은 문장이. 그래서 뭘 쓴다? 오브를 쓴다. 됐습니까? 하지만 첫 번째 문장은 그녀는 좀 어려운 사람인 거야. 그 수학 문제 푸는 게 어려운 거야. 그렇죠.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녀는 좀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런 게 아니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 for. 됐습니까? 3번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이 문장의 의미는 물론 학생들은 중요하지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문장은 내용은 어떻다? 중요하다. 누구로서는? 학생들로서는 뭐 하는 거? 숙제하는 것은.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학생들은 중요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야. 숙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숙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구로서 뭐 하는 게 중요하다? 학생들로서는 숙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숙제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죠. 학생의 중요성이 아니고 to do their homework 하는 것이 중요하다. to solve the math problem 하는 것이 어렵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to 부정사 어떤 행동하는 것이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숙제하는 게 중요해. 문제 푸는 게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뭘 쓴다 이 경우에는 for를 쓴다. 알겠습니까? 네. 별것도 아닌 쉬운데 선생님 왜 이렇게 막 열내면서 설명하지? 쉽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it was... Which it was natural. 누구로서? For you로서. 뭐 하는 거? To get angry. It was natural for you to get angry. Natural의 뜻이 뭐예요? 자연스러운, 당연한 이런 뜻이죠. 그렇죠? 자연스러우면 당연한 거잖아. 맞습니까? It was natural for you to get angry. 맞습니까? Okay. It was careless. Of him to open the door. It was careless of him to open the door. Careless 뜻이 뭐예요? 부주의한, 조심성 없는. 그렇죠? 그렇습니까? It is not difficult. It is not difficult. 누구로선? For her로서는. 뭐 하는 거? To say I'm sorry. It is not difficult for her to say I'm sorry. 오케이, 재영이 숙제 안 해갖고 열심히 쓰고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It was foolish. 누구로서는? Of you. 뭐 하는 거? To miss the good chance. It was foolish of you to miss the good chan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It was natural for you to get angry. 어떤 일이었다? 누구로서? 뭐 하는 거? 네가 화낼 만도 하지. 맞습니까? It was natural for you to get angry. 그럼 왜 for you입니까? 화내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넌 당연한 사람이야. 그렇죠. 화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어떤 행동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what you for you.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was careless. 어떤 일이었다?
부주의한 일이었다. 누구로선 뭐 하는 거, 문을 열어놓는 거, 됐습니까? 뭐 생쥐 같은 게 막 들어오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면 문 열어놓는 게 부주의한 거야, 그 사람이 부주의한 거야? 그렇죠. 그 사람이 부주의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 문장은 또 다른 버전, 뭐? He was careless. 그는 부주의했습니다. He was careless. 뭐 하다니? To open the door. 맞습니까? 왜 부주의했다? To open the door 해서. 됐습니까? 그럼 이 문장은 금방 그거 참 부주의한 새끼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죠. He was careless죠. 내용이. 그러니까 뭔 힘? Of him. 됐습니까? It is not difficult. 어떻지 않았다? 어렵지 않았다. 누구로서는? 그녀로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 그러면 어렵지 않은 건 그녀가 어렵지 않은 사람이야. 미안하다. 사과하는 게 어렵지 않은 거야. 그래서 뭔 허? For her. To say sorry, to say I'm sorry is not difficult죠, 이건. 맞습니까? Okay. It was foolish. 어떤 짓이었다? 누구로서는? To miss the good chance. 뭐 하는 것? 그러한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 그러면 기회를 놓치는 게 멍청한 거야? 넌 멍청한 거야? 그렇죠? 넌 멍청한 놈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넌 멍청해. 뭐 하다니? To miss the good chance 하다니.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똑같은 문장이 뭐야? You were foolish. 넌 멍청했어. You were foolish. 뭐 해서? To miss the good chance. 됐습니까? 네, 생각보다 잘 안 되죠. 조금씩 헷갈릴 때가 있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누구로서는 뭐 하는 거? 일찍 일어나는 것은 언제 어땠다? 과거에 어려웠다. 과거에 어려웠어요. It was hard. 누구로서는? For me. 뭐 하는 거? To wake up early. It was hard for me to wake up early. 오케이, 그 다음 누구로서는? 그로서는 뭐 하는 것? 그 돈을 저축하는 것은 어떤 일이었다? 현명했다. 그래서 현명했어요. It was wise. 누구로서는? Of him. 뭐 하는 거? To save the money. It was wise of him to save the money. 그 다음 어떻다? 친절하다. 누구로서는? 뭐 하는 거? 내가 강아지를 돌봐주는 거. 그래서 it is kind. 친절합니다. It is kind. 누가? Okay. Of you. 뭐 하는 거? To take care of my dog. It is kind of you to take care of my dog. 다음. 어떻지 않았다? 쉽지 않았다. 누구로서는? 우리로서는 영어로? For us. 뭐 하는 것? Explanation. To understand the teacher's explanation. It wasn't easy for us to understand the teacher's explanation.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인가요? 아닙니까? 다행이네요. 자, 여기는 of 힘을 썼는데요. 이 문장 또 다른 버전은 뭐예요? 'He was wise.' 그렇죠. 그는 어땠다? 현명했다. 뭐 하다니? 'To save the money 하다니.' 맞습니까? 'He was wise'한 일이 거죠. 이 내용 자체가. 그렇죠. 그 사람 참 현명했어. 그다음 이것도 똑같죠. 시제가 현재니까. 너는 어떻다? 너는 어떻다? 'You are kind.' 뭐 하다니? 'To take care of my dog. You are kind.'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He was wise.' 그는 현명했어. You are kind. 넌 친절해.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of를 사용하고 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로서는? 그로서는? 뭐 하는 것?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에. 어떻다? 중요하다. 시제는? 중요합니다. It is important. 누구로서? For him으로서. 뭐 하는 거? To exercise regularly.
It is important for him to exercise regularly. 자, 어떻다? 친절하다. 그렇죠? 친절하다. 누구로서는? 뭐 하는 것? 빌려주는 것. 그래서 시제는? 그렇죠. 친절합니다. It is kind. 누가? Of you가. 뭐 하는 것? To lend me your pen. 그렇죠. It is kind of you to lend me your pen. 됐습니까? 오케이. 두 문장 좀 비교하겠습니다. 그 남자는 중요 인물이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To exercise regularly is important for him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뭔 힘이다? For him이다. 하지만 이 문장은 또 다른 버전이 있죠. 뭡니까? You are kind. 너 참 친절하네. You are kind. 뭐 하다니? To lend me your pen 하다니.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투부정 아파트 책에 있는 문제 풀어보았고요. 그렇죠? 여기는 풀어놨죠? 그렇잖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갈 줄 알았잖아, 그렇지? 응, 했잖아, 그렇지? 오케이, 혹시 안 했는 사람이 있으면 동영상을 잠깐 멈춘 다음에 풀고 나서 계속 보시고요. 우리는 가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쉽잖아. 어렵습니까? 잠깐 쉬다 갈까요? 계속 갈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포커스 유 투부정사 워크북 명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 그 중에 주어고 명사처럼 쓰인다는 것은 투부정사의 덩어리가 앞만 길어봤자 it이다 라는 얘기죠. what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습니까? Okay. It is easy to ride a horse 네요. It is easy to ride a horse. 그래서 to ride a horse는 뭡니까? 그러니까 주어입니까? 뭐입니까? 주어. 뭐다. 일단 먼저 보고요. My job is to drive a taxi. To drive a taxi. 이게 to 부정사죠? 지금 to driver만 밑줄 거라는데 to drive a taxi, to ride a horse를 to 부정사의 덩어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to drive a taxi는 주어입니까? 보호입니까? 보호입니까? 주어다. 한 명은 보호. 그 다음에 한 명은 주어. 먼저 봅시다. It is cheap to take the subway. to take the subway가 to 부정사 덩어리죠. 그쵸? 오케이. 주어입니까? 보호입니까? 어? 보호다. 한 명은 주어. 한 명은 보호. 오케이. 그 다음에 his hope is to become a cook. to become a cook이 to 부정사의 덩어리죠. 그쵸? 그러면 주어입니까? 보호입니까? 보호. 완벽하게 갈리네요. 와우. 그러면 주어, 뭐가 주어고 뭐가 보호입니까? 뭐가 주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땅콩 찾잖아, 우리가. 엉덩이 가지고. 누가 뭐 한다 중에 뭐에 해당되는 거? 누가 무엇이 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부분을 보고 주어라고 그러죠? 동사의 주인. 그니까? 근데 보호는 뭘 보고 보호라고 했죠? 그쵸? 것이 뭐 됐을 때? 것이다 됐을 때를 보고 명사 보호라고 그랬고. 뭐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어떠니 어떻든 얘기도 하죠. 이때는 무슨 보호? 형용사 보호라고 했고. 봅시다. It is easy to ride a horse의 뜻은 뭔 뜻이에요? 어떻다? 쉽다 그랬죠. 그럼 누가 쉽대요? 무엇이 쉽대요? 그렇죠. 말 타는 것은 쉽다 이런 거 있죠. 그럼 뭐야? To ride a horse. 당연히 뭐겠어? 주어죠. 무슨 보호야? 말 타는 것이다 이러고 있습니까? 이 문장이? 어? 쉬운 건 말 타는 거야 이러고 있습니까? 말 타는 것은 쉽다 이러고 있습니까? 그렇죠. 말 타는 것은 쉽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easy? 그러니까 이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죠. 어순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it이라고 써있지만 이 it이 곧 뭐야? To ride a horse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르면서 배웠더라? 그렇죠. 가주어 주어. 그러니까 순서가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잖아. 동의하십니까?
이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그거 진주어가,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투부 정사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It is natural that he gets 어떻다? 당연한 일이야. That he gets angry. 그가 뭐 하는 거? 그가 화내는 거지. 그렇습니까? 이걸 방 it is natural that he gets angry. 이 가주어고 이게 뭡니까? 진주어인데 이건 문장이죠. 그러니까 문장이기 때문에 to를 못 쓰고 뭐로 뭐 만드는데 겉 만드는 데서로 가주어 진주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it is natural that he gets angry는 방금 똑같은 문장 어떻게 하는 거 봤죠? 이거 어떻게 바꿔 쓸 수도 있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It is natural. 그로서는 이거를 뭐로 바꿔 쓸수 있었더라? For him to get angry 하고 똑같죠. 맞습니까? 그렇죠? 신기하죠? 아, 신기합니까? 뭐 어쩌라고 왜 이렇게 미미한 거야? 뭐 그렇겠지 뭐. 영어 선생님 그렇다니까 그렇겠지 뭐. 이런 분이 아주 오물입니다. 그다음, my job is to drive a taxi. 누구는 무엇은 나의 직업은 택시 운전하는 것이다. 당연히 뭐예요? 보호죠. 괜찮아. 동의하십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요? What is your job? 어순이 바뀝니까? 바뀌죠. 그렇죠? 주어가 궁금한 게 아니고 보호가 궁금했으니까. 보호 또는 목적어가 궁금하면 어순이 바뀌게 되죠. 그렇죠? What is your job? My job is to drive a taxi. 됐습니까? 그 다음, it is cheap to take the subway. 어떻다? 싸다. To take the subway. 그렇죠? 누가 싸다? 그 타는 것이 싸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어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했다? 가주어, 진주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수도 어순이 안 바뀌잖아. What is cheap? 이 자리에 what만 쓰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똑같잖아. Why cheap? 뭐가 저렴한데? To take the subway 하는 거. 그렇습니까? 1번하고 3번하고 완전 거울처럼 똑같죠. 그렇죠? 단어만 살짝 바꿔놨지. 그 다음, his hope is to become a cook. 그의 희망사항은 요리사가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보호죠, 보호.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his hope? 그의 희망은 무엇인가? 됐습니까? 네. 그냥 업고 싸움 바르게 고쳐라. 자, 1번 문제 이거 참 많이 나오는데 이거. 많이 눈에 보이죠. 그렇죠? 이런 거참 좋아해요. 이상하게 좋아하더라.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My dream is 그렇죠. To be rich죠. 그렇죠? 왜 be를 써야 되는지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His hobby is all the cars도 되고 그렇죠. To collect all the cars도 되고 to collect 대신에 뭐 써야 된다? Collecting all the cars 되고 이걸 보고 뭘 하면서 배웠죠? 그렇죠? 1번이니 2번이니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Be a professional player 이러면 명령문이죠. 그렇죠? Be a professional player 뭐 해라? 프로 선수가 되어라. 근데 갑자기 어렵다. 프로 선수가 되어라 어렵다 하진 않겠죠. 프로 선수 돼. 그래서 뭐 To be a professional player 해도 되고 그렇죠. Being a professional player is difficult. 이래도 되죠. 근데 이렇게 잘안 쓰죠. 그렇잖아. To be a professional player is difficult. 이렇게 잘안 쓰잖아. 그렇죠. 그다음 it is good to learn foreign languages. 해도 되고 it is good learning foreign languages 해도 되는데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는 동명사를 잘안 써요. 투부정사를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B가 왜 있어야 됩니까? 이게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내 꿈은 그렇죠. 부유해지는 것이다. 자, 위치는 부자다가 아니죠. 부자가 되다가 아니고 그냥 부자인 부유한이라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투 부정사라고 하죠. 그렇죠? 선생님은 자꾸 투 부정사라고 하는 거 싫어하고 뭐라고 자꾸 투두 이러잖아. 그래서 투 뒤에 무슨 시가 와야 된다는 얘기일까? 하다 시가 와야, 동사가 와야 된다 이 말인 거지. 그렇죠? 그럼 위치는 형용사니까 뭐로 만들어줘야 된다? 동사 만들어줘야 되고 어떤이 어떻다 되는 방법은 뭐? be 어떤 됐습니까? 그래서 my dream is to be rich 하든지 또는 my dream is being rich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What is your dream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어야? 도어죠, 도어. 됐습니까? What is your dream? My dream is to be rich. 됐습니까? 그의 취미는 뭐 하는 것이다? 옛날 자동차를 수집하는 것이다, 모으는 것이다. 마찬가지 보어로 사용됐죠. 그래서 What is his hobby? 그의 취미는 무엇이니? To collect all the cards 또는 collecting all the card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프로 선수가 되는 것은 어떻다? 어렵다. 근데 이렇게 잘안 하고 어떻게 한다? It is difficult to be a professional player. 이렇게 쓰죠. 가주어 진주어 묻는 거. 어렵습니다. 본드 놓고 뭐가 어려운데?라고 물을 나는 사람한테 입을 딱 묶는 거죠. 어렵습니다. 옆에 있는 애가 뭐가 어려운데? 그러면서 뭐? To be a professional player. 되는 것 말이에요. 어떻다? 좋다. 뭐 하는 것? To learn foreign languages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3번과 4번은 뭐로 쓰였고, 주어로 쓰였고, 1번과 2번은 뭐로 쓰이고 있습니까? 보어로 쓰이고 있고요. 대형,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What is difficult? What is good?에 대한 대답이죠. 자, To drive too fast is dangerous. 투부정사가 어디까지입니까? To drive too fast까지가 투부정사 정말이죠. 너무 빠르게 운전하는 것은 어떤 짓이다? 위험한 짓이다. 위험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It is dangerous to drive too fast. 맞습니까? 그러면 나는 빠르게 운전했는데 너는 위험해. 라는 문장은 위험한 짓이다. It is dangerous. 누구로선? For you. To drive too fast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까? 투부정사 어디까지입니까? To read newspaper is a good habit. 뭐 하는 거? 신문 읽는 것은 좋은 취미다. 그러면 주어가 쓸데없이 기니까 뭐라 그런다? It is a good habit to read newspapers. 그렇습니까? 신문 읽는 것은 좋은 습관이야. 그렇습니까? 그냥 투부정사 어디까지입니까? To see animals at the zoo 하는 것은 엄청나게 길죠. 동물원에서 동물을 보는 것은 어떻다? 재미있다. 주어 이렇게 긴거 싫어해. 재미있다. In fun. 뭐 하는 것? To see animals at the zoo. 됐습니까? What is fun? To see animals at the zoo is fun. 됐습니까? 투부정사 어디까지입니까? To eat too much까지죠. 그렇죠? 과식하 는 것은 is bad 어떻다? 아, 나쁘다 누구에게? 건강에 맞습니까? 그래서 그건 네 건강에 안 좋아. It is bad for your health. 그렇죠? 누가 It is bad for your health 하고 지나갔어. 그러면 What is bad for my health? 라고 묻겠죠? 그랬더니 뭐? To eat too much. It is bad for your health to eat too much. 맞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전부 다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고 전부 다 무슨 어로 사용되고 있다 전부 다 주어로 사용되니까 가주어 진주어 문구로 바꿔 쓸수 있는 거죠. 예, 다음 칼질하기 무엇은 뭐하는 것이다 청소하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창문 청소하다는 클린 더 윈도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의 다음 일 your next job is To clean the window. Your next job is to clean the window. Okay. To clean the window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To clean을 당연히 cleaning the window로 바꿔 쓸수 있겠죠. Your next job is clean the window. What is my next job이라고 물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다음 할 일은 무엇입니까? What is my next job? It is to clean the window. 그렇습니까? 보어로 사용되고 있죠. 것이 것이라 했으니까. 오케이. 무엇이다? 나의 바람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to meet him is my wish. 이렇게 하면 to meet him is my wish 해도 되고 my wish is to meet him 해도 되죠. 보호라는 문장은 마치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죠. 1 더하기 1은 뭐다? 2다 라고 해도 되고 2는 1 더하기 1이다 해도 되는 것처럼 my wish is to meet him 해도 되고 to meet him is my wish 라고 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to meet him is my wish 이렇게는 잘 안 쓰겠죠. 뭐라고 하겠다? 그렇죠. It is my wish to meet him 이래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총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쓰인 건 my wish is to meet him 이게 제일 많이 쓰이고 my wish is meeting him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무엇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어찌 어떻다 물어봤다. 그럼 내 자신을 근데 여기 it이 있으니까 뻔한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부터 던지는 거야? 매우 어렵다 부터 던지는 거죠. 그렇죠.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It is very really hard. 뭐가요? To know your, 여기는 oneself 그대로 씁니다. 근데 뭐 이게 상대방이 하는 얘기라면 to know yourself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oneself 씁니다. It is very hard to know oneself. 누가 한 말입니까? 소크라테스가 비슷한 말을 했죠.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아.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본말 원래는 to know oneself is very hard 하려고 했더니 it이 남으니까 이거 어떡하란 말이지. 아 가주어 진주어 본말 쓰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어려웠나요? 자 근데 지금 했던 것은 전부 다 to do를 doing으로 바꿔 써도 되죠. 가주어 진주어 본문에서는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틀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뭐. 뭐 전부 다 뭐 it is easy riding a horse 해도 돼요. 그렇죠. 왜? 주어로 쓰이고 보어로 쓰이니까. 그렇죠. 투부정사의 명사형법을 써도 되고 동명사를 써도 되죠. 근데 지금부터 얘기는 달라지죠. 그렇죠? 알잖아. 통 평통 먹게 네 개죠. want 통, enjoy 통, like 통, 그 다음에 try 통. 다 있습니까? want 통 열어봤어요? 아, 통 다 잃어버렸습니까? want라고 써있는 통도 있고, 그렇죠? enjoy라고 써있는 통도 있고, 그 다음에 like라고 써있는 통도 있고, try라고 써있는 통도 있고, 그렇지? want 통 딱 열었더니 누가 보여? want 통 보이는데 누가 에이! 이랬어? 뽕! 그렇지, 뽕! plan! 어려운 걸로 가지는 거 또! need! 또! 뒤로 시작하는 거 decide 그치 F로 시작하는 거 아 그냥 답정 거구나 wish도 있고 또 fail fail to do 뭐 하는 것에 실패하고 fail to do 또 뭐 이런 거 하면 돼 어? 아닙니까? 자 그럼 뭐 이런거 하면 되겠고 그러면 인조이 통 딱 열었더니 누가 보여? 여보세요 인조이 통 열었더니 어? give up 어 give up도 있고 avoid 어 그렇죠 practice doing give up 내가 했는데 아 만날까 말까 만날까 말까 어쩔까 아 잠깐만 만날까 말까 막 고민하는 거 consider consider 뭐하다 고려하다 consider meeting him 엄마가 얘랑 손 한번 봐 이랬어 만날까 말까 일단 고민부터 하자 consider meeting him 하잖아 그래서 들린 소문에 그치 냄새 맡고 죽은 사람이 한 다섯 명 된대 avoid meeting him 하겠죠 아빠 양말 들고 practice meeting 하잖아 그쵸? 여자가 뭐 친구들이 너 걔랑 만났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deny meeting 하잖아 맞습니까?
하세요. 그다음 like 통화에 있는 건 like랑 비슷한 love 반대되는 hate 시작하다 begin start 계속하다 continue 그렇지. try는 뜻이 달라진다 했고요. 그러니까 try to do는 try가 땀 흘리죠. try doing은 시험 삼아 해보죠. 그렇죠. 같은 통화에 들어있는 건 누구였더라? forget과 remember. 그렇죠. forget to do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고, forget doing은 옛날에 했던 일을 깜빡하는 거고, remember to do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고, remember doing은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고, 뜻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need, wish, plan, hope 등이 있고요. 얘들은 전부 want랑 같은 통 속에 넣어두세요. 그렇습니까? I need to talk to you. They wished to go home. I plan to live in the countryside. She hopes to visit the palace. 그렇죠? 이거 place로 보이는 친구는 없죠? 그렇죠? place는 뭔데? palace는 뭔데? 어? 모른다. 그렇죠? 궁전이죠, 궁전. She hopes to visit the palace. 그녀는 뭐 한다? 희망한다. 무엇을 to visit the palace 하는 것을. What does she hop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습니까? To visit the palace. countryside가 뭘 것 같아요? 시골이죠, 시골. 그러니까 그냥 나는 뭐 한다? 계획한다. 뭐 하는 것을? To live in the countryside. 하는, 시골에서 하는 것을 계획합니다. What do you plan에 대한 대답이죠. What do you plan? To live in the countryside. They wished. 그들은 뭐 했었다? 소망했었다. 뭐 하는 것을? To go home. 하는 것을. What did they wish에 대한 대답이죠. 그들은 무엇을 소망하였나요? 마찬가지 뭐에 대한 대답? What do you need? 무엇이 필요로 합니까? To talk to you. 너와 대화하는 거.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의문사 플러스 투두를 하는데요. 오케이. 1번 재영이 He told me. 오케이. 그래서 He 모르겠다. 다음 2번 We asked the man how to get to the station. 계속해서 재영 I don't know what to go for my vacation. 다음 we didn't decide. 1번 today or tomorrow. 1번 다시. He told me where to eat for dinner. 됐습니까? 대전. What to eat 이고 여기는 where to 뭐야? 오케이. 여기에 what to eat for dinner도 되고 where to eat for dinner도 되긴 돼. 근데 여기에 for dinner가 뭔 뜻이지? 저녁 식사로서 이 뜻이죠. 그럼 저녁 식사로서 어디에서 먹을지를 말해준 거야? 저녁 식사로서 뭘 먹을지를 말해준 거야? 어느 게 자연스러워? 어? 어느 게 자연스럽냐고. 저녁 식사로서 그는 나에게 저녁 식사로서 어디서 먹을지를 말해줬다. 그는 나에게 저녁 식사로서 무엇을 먹을지를 말해주었다. 어느 게 어울려요? What to eat이 어울리죠. 됐습니까? He told me what to eat for dinner겠죠. 저녁 식사로 뭘 먹을지 what to eat for dinner. 됐습니까? We asked the man. 우리는 그 남자한테 물어봤죠. How to get to the station. 뭐 하는 방법? 역으로 가는 방법을 물어봤죠. I don't know. 난 모릅니다. 자, what to go. 무엇 가야 할지죠. 무엇 가야 할지. 무엇 가야 할지야. 어디 가야 할지야. 그래서 어디 가야 할지. Where to go. 뭐로써? For my vacation. 방학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이고. 그러니까 I don't know where to go for my vacation. 그 다음에 we didn't decide. 우리는 뭐 하지 못했다. 결정하지 못했다. When to leave. 무엇을 언제 떠나야 할지.
today or tomorrow. 오늘 가야 될, 오늘 leave 해야 될까? tomorrow and leave 해야 될까를 결정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지 않죠? 그렇죠? 다시 이렇게 하죠? 하잖아. Okay, 그래서 he told me what to eat for dinner, what to eat을 어떻게 바꿨을 수 있죠? Okay, what I should eat for dinner.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해줬어. 무엇을 먹어야 할지, 저녁 식사로 뭘 먹어야 될지를 나한테 말해줬으면 여기에 뭘 먹어야 되는 건 누가 먹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I인 거죠. 이거 왜 해야 되느냐? 아까 전에 여러분들 1학기 때 해야 되는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뭐가 있었죠? 간접 의문문이 있었지. 그러니까 what I should eat for dinner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간접 의문문.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봤어. 내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물어봤을까? 그렇죠. 내가 무엇을 먹어야만 할까요? What should I eat for dinner? 라고 물어봤겠죠.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해줬어. He told me what I should eat for dinner. What I should eat은 what to eat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간접 의문이라고 이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Okay. 그럼 we asked the man how to get to the station. 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여기를 뭘 써야 될지를 어려워하고 있고, 여기에 뭘 써야 될지를 결정하는 건 이 문장을 해결하면, 해석하면 답이 나오죠. 됐습니까? 그러면 we asked the man how to get to the station. We asked the man, 그렇죠, how we should get to the station. 됐습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봤어.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직접 물으면 뭐? 그렇죠. How should we get to the station?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나요? How should we get? 근데 How should we get이 How we should get으로 바뀌는 거고, 간접으로 있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뭘 빡세게 배웠어. 우문서 만드는 방법을 선생님이 계속 물어봐. 수업할 때마다 물어봐. 이건 이 대답 듣고 싶은 거 어떻게 물어보겠느냐고 계속 했잖아. 그걸 다시 거꾸로 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빡세게 안 했습니까? 더 빡세게 멱살 잡고 해야 되는 거? 자, 여기는 I don't know. 어디로 가야 될지죠. 그렇죠. 그럼 누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I don't know where to go for my vacation. 뭐? I don't know where I should go for my vacation.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직접 물어보면 뭐야? Where should I go for my vacation? Where should I go? 라고 물어보겠죠. Where should I go가 Where I should go가 바뀌고 Where to go가 바뀌고.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결정을 못했어. 언제 떠나야 될지. 그러면 When to leav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죠. When we should leave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럼 직접 물어보면 우리가 언제 떠나야 될까요? When should we leave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몸이 막 움직이죠. 다음, 압니다. 16분 된 거. 집중하시고요. 중요한 겁니다. 어법상 발음해봅시다. I want to skate on the lake. 나는 호수 위에서 스케이트 타는 것을 원한다. want는 주소만 좋아하죠? Please teach me how to download the file. down LOAD. Teach me how to download the file. 그 다음에 I didn't expect to see you here. Expect 뭐 하다? 기대하다. I didn't expect. 나는 뭐 하지 않았다? 기대하지 않았다. 무엇을 기대하지 않았다? To see you here. 하? 널 여기 보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했어. 나는 뭐 to see you here 할 거라고 expect 하지 못했다. What didn't you expect에 대한 대답도 What didn't you expect. 그래서 want 통해 expect 같이 딱 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 expected to do. 됐습니까? expect to do. 그러니까 뭐뭐 하기를 기대하면 그 하는 일은 언제 하는 일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expect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장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we decide 우리가 뭐 했다? 결정했다. Where we should meet 무엇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야만 할지를. 그러면 we decided 그렇죠? Where to meet 어디서 만나야 할지. Tell me when to press the button. 나한테 말해주세요. When to press the button. 그 버튼을 언제 눌러야 할지를. 나한테 말해달라 그랬죠. 그럼 버튼 누르는 건 누구? 그렇죠. Please tell me when I should press the button. 됐습니다. Please tell me when I should press the button. When to press the button. 그래서 내가 직접 물으면 언제 내가 눌러야 돼요? 라고 직접 물으면 When should I press the button? 오케이. 너는 아니 Do you know? 무엇을 다음에 해야만 할지 What we should do next? 됐습니까? 그럼 너는 아니 Do you know? 뭘 해야 할지 What to do? 다음번에 next Do you know what to do next? 그래서 우리가 직접 물으면 우리가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라고 직접 물으면 What should we do next? 됐습니까? 우리가 들썩거리네. 얼마나 중요한 거 하고 있는 거야. 하단 중에 셈. 그래서 32쪽에 오른쪽에 여러분들 페이지로는 5쪽이네요. 5라고 써있는 거 다음 시간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